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발발해 무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땅 한반도는 피와 눈물로 얼룩이졌는데요. 그때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지, 또 우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아득해집니다.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선사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충주 호국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6월은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사실 충주는요, 우리나라 국토 중심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쟁의 포성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충주에서 전투가 일어났던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충주시 신림면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에 아주 중요한 호국의 자취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6.25 전쟁 당시 동락 전투가 벌어진 장소. 우리 국군에게 최초의 승전보를 안겨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여기 동락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던 김재욱 교사의 제보에 의해서 6.25 동란 후 최초로 승리를 거둔 음성지구 전투 승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노획한 그 전쟁 물자가 소련제로 이제 확인이 돼서 유엔군이 우리 6.25 전쟁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됐고, 김재혁 교사의 기치로 국군이 처음으로 큰 승전보를 올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락전투는 우리 군에게 최초의 승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파병을 촉발시킨 전투였는데요. 당시 노획한 무기가 소련제 힘이 증거가 되어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곳은요, 지금 현재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동락전투의 그 포병 중대가 이곳에서 81mm 그 대포를 이제 그 동락 초등학교 교정에 이제 쏜 장소입니다. 그 한 발이 사실 그 북한군 화기 그 중앙에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군의 어떤 전의가 상당히 상실됐던 걸로도 보여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군의 81mm 박격포가 발사되어 북한군의 진지를 초토화시킨 역사적인 장소랍니다. 그때의 이야기는 임건택 감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동락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김재욱 교사가 북한군을 안심시킨 후 우리 군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 군이 북한군을 향해 일격을 거두고 6.25 전쟁 최초의 승전보를 올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동락초등학교 교정입니다. 이곳에는 당시 기지를 발휘해 최초의 승전보를 안겨준 김재욱 교사 기념관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날 마침 충주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 6.25 전쟁과 김재욱 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생생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 기념관엔 당시의 전투 상황과 김재욱 교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날의 긴박한 상황과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그 첫 승리를 못 이뤘으면은 저희 나라가 없어져서 저 김재욱 선생님이 감사하고. 김재욱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멋있었고요. 저도 나중에 이런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욱 교사님이 저희 충주 이 동락초등학교에 저 일을 하셨다는 게 좀 자랑스러워요. 69년 전 바로 이곳 충주 동락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알려지고 나라 사랑,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겠죠. 의병들의 사진을 봐도 우리나라 애국심과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이 나라에 있는 게 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선사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호국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번에는 충주 탄근대를 찾았습니다.
우르기 가야금을 탄 곳이라 탕금대로 이름 붙은 이곳은 요즘 초록의 숲길로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충주 탕금대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탑이 세워져 있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제가 쫙 걸어오는데 숲길이 정말 네. 잘 되어 있네요. 네, 네. 근데 이곳에도 뭔가 그 역사의 흔적이 남겨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원탑을 이제 보실 텐데 충원탑은 현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충원탑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충원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충주에 가장 오래된 네, 충원탑이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충원탑은 국내 충원탑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친필 이유가 적혀있다는 특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지킨 호국 영령들의 위패가 봉인된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탑인데요. 이곳에 최초의 충원탑이 서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기에 충원탑에 서게 된 것은 이곳이 이 1592년 임진왜란 때에 신립 장군과 8,000명의 군사들이 이 외적을 맞아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격전지입니다. 신립 장군의 그러한 그 장군과 함께 산화한 8,000 고원의 위령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충원탑을 그 뜻에 같이 부합해서 여기다가 충원탑을 세운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주 충원탑 옆에는 8,000 고운 위령탑이 세워져 있답니다. 신립장군과 함께 외적에 맞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던 8,000명의 호국 영령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는 거죠. 신립장군과 호국 영령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충주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 안에 마련된 충주 항쟁실에는 역사 속 충주에서 벌어진 다양한 전쟁과 전투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충주에서 정말 많은 격전이 벌어졌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던 곳입니다. 고려 때는 김윤호 장군이 그 노비들을 데리고 대모항전을 한 몽고군과 싸워서 이기기도 한 그런 이제 그 전투가 있었고 또 임진왜란 때는 신립 장군이 이 8,000 군사와 같이 배수지진을 쳤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전멸하는 그러한 그 뼈아픈 전쟁도 여기 충주에서 있었습니다. 중앙탑이 위치해 있는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곳에서 숱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마다 수많은 호국 열사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항쟁하고 투쟁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몽항쟁을 이뤄낸 김윤호 장군과 외적에 대항해 배수의 진으로 맞선 신립 장군과 8,000고원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어난 수많은 위병들까지 충주야말로 진정한 충절의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충주의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니까 이곳은 그 호국 충정의 요충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예, 오늘 같이 우리 전쟁 관련 또 우리 역사를 둘러보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예. 오, 그게 뭐죠? 네네. 오. 그래서 예. 오늘 저하고 같이 고생한 그런 그 보답으로 네. 이렇게 배지를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정말 이런 충주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충절의 고장을 자랑스럽게!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또한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잊지 말자고요.